반갑습니다. 알짜 매물만 선별하여 소개해드리는 달소 부동산입니다. 부산 노일자 시설 전문 해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협업하는 전속 매물 소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남 양산시 삼호동 소재로 넓은 마당을 자랑하는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가격의 노일자 시설 임대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은 현재 건축물 대장상 아동 관련 복지 시설로 되어 있고 영어 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 또는 강력 추천하는 업종은 바로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을 찾는 분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매물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경계 및 면적입니다. 한개 필지 면적 1090.7제곱미터 약 330평 대지로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건물의 주 용도 노유자 시설,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높이 7.6m에 사용 승인일 1987년 12월 23일입니다. 건축 면적은 373.21제곱미터 약 113평에 건폐율 34.22%이고 연면적은 785.69제곱미터 약 238평 용적률 63.13%입니다. 주차는 대장상 옥외 4대가 가능합니다. 바로 옆으로 소로 3류 약 8m 폭의 도로가 있고 8차로의 메인 대로까지는 차량으로 단 1분 거리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매우 편리한 곳입니다. 건축물은 주 출입구 방향 남향으로 동서남쪽 모두 일조량이 풍부하고 특히 넓은 마당도 따뜻한 햇볕이 잘 드는 곳입니다. 다음은 건물 내부 모습을 보면서 층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지하 1층은 면적 97.1제곱미터 약 29평이고 지상 1층은 350.96제곱미터 약 106평 면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 수도, 통신 등 모든 기반 시설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내부 리모델링 후 바로 운영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특히 이곳의 가장 핵심 추천 업종인 주간보호센터는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 분들이 활동하기 편한 넓은 마당에서 이어지는 1층 평지 구조와 그에 맞는 건축 설비가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도 편하고 행정상 인허가, 리모델링 등의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층을 살펴보시면 2층은 총 337.63제곱미터 약 102평 규모로 1층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본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넓은 마당과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가격으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700만원이지만 특별히 최근 경기 악화를 반영하여 운영 초기에는 수년 동안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고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파격적인 가격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본 매물은 거래 즉시 입주 및 운영이 가능하고 특히 다년간 노유자 시설 전문으로 많은 컨설팅을 한 경험을 통해 복잡한 노유자 시설 입문에 당황하거나 망설일 필요 없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산시 삼호동 소재의 노유자 시설 임대 매물을 살펴보셨습니다. 11만 공인중개사가 제작한 유한방이 23년 11월 27일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매물을 안전하고 쉽게 찾고 싶을 땐 한방을 설치해서 이용해주세요. 유한방의 공식 홍보대사 지금까지 다일소 부동산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알짜 매물만 선별해서 소개하는 인생 부동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